안녕하세요. 최상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벡터 선형대수에 나오는 벡터의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벡터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사실은 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리스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리스트로 표현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파이썬의 모습이랑도 기본적인 벡터의 모습이랑도 비슷하고 표현하기가 좋겠죠. 두 번째는 튜플로 표현하는 겁니다. 튜플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같은 데이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되는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세 번째는 벡터의 각각의 항마다 뭔가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그것을 딕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로 보면 이렇게 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전체를 할 때 특히 텍스트 데이터를 어떤 벡터로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 텍스트 A, I love you라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데 I love you라는 그 단어의 어떤 인덱스 값, 주소값을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개의 문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 I love만 있는 거 있고 love you만 있는 문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처리할 때 이런 딕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한 개고 일반적으로는 리스트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란 건 없는데 값의 변경을 필요한가 아니면 속성 값을 또 넣어야 되는가 이런 걸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리스트 형태로 벡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고요. 자, 여기로 또 넘어왔네요. 역시 익스플로어가 아니라 웬만하면 작업을 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웬만하면 작업을 크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R툴즈는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로 들어가서 위크 3. 저는 이랬는데 여러분은 좀 다르겠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벡터의 표현은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노트북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로 만들고요. 여기서 벡터 example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벡터 example이라는 만들어서 제가 이미 만들었던 표현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실행은 컨트롤 엔터, 알트 엔터로 치면 더 좋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벡터 A는 이런 식으로, 벡터 B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약간 바꿔서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칸이 나눠집니다. 칸이 나눠지는데 이렇게 하나, 벡터 C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표현을 해보면 벡터 A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그대로 써서 이렇게 보여줄 거나 있냐마는 이렇게 벡터 B는 이런 식으로, 벡터 C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벡터의 표현은 일단 저희가 할 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 벡터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벡터의 계산은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고요. 세 개의 벡터가 있고 이것을 sum 해주는 벡터. 그러니까 벡터의 two dimensional 벡터가 있다고 치고요. 2차원 벡터가 있다고 치고 2차원 벡터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는 XY 좌표평면산에 2점이 여기 있다. 사실 이건 기하학 또는 기하수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하학 쪽에서는 많이 배우는 건데, 사실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요런, 컴퓨터 사이언스는 전 아니지만, 이렇게 컴퓨터와 뭐 하는 개념에서는 요런 개념은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레그레이션 쪽을 배우면 조금 배우긴 하는데 많이 배우진 않는데 하여튼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한번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코드를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붙여가지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쓰시고 컨트롤 엔터로 해서 리절트 값을 한번 찍어보시면요. 이렇게 저장됐는데 지금 저장이 조금 잘못됐죠? 코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요것끼리 저장이 돼야 되고 요렇게 저장이 되는데 append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 저장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네요.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len u니까 0, 1이 돌아가겠죠. 0, 1. 그래서 먼저 0끼리 다 더해주고 1끼리 다 더해주는데 append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마 계산이 두 번 된 것 같아요. 리절트를
초기화를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코드는 간단해요. 지금 len u니까 이게 얼마죠? 네, 2죠. 그러니까 사실은 0, i는 0과 1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i가 0이 될 수가 있죠. i가 0일 때 0, 0, 0 값이 얼마죠? 즉 2, 2, 3이 되겠죠. 그래서 2, 3을 더해서 리절트에 어펜드 시켜주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리절트의 값은 사실은 요거랑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1일 경우에 1, 1, 1을 다 더해주니까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이랑 같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어펜드를 시켜주니까 한 번 더 시점에서는 기존에 있던 리절트에 이 10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2가 아니죠. 7이죠. 네, 죄송합니다. 7, 10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것들을 했을 때 문제는 일단은 파이썬답지 못한 코드입니다. 파이썬 코드치고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나중에 매트릭스를 표현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포문을 여러 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은 리스트 컴프레헨션이라는 것을 쓰게 돼요. 그래서 파이썬은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간결하다. 간결성이 최대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간결성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요. 금방도 말했지만 벡터와 같은 수학연산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 이 코드를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매트릭스의 곱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저 포문을 여러 개 쓰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의 어떤 간단한 장점을 사용해서 파이썬이 코드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파이썬 테크닉을 사용해서 어떤 이런 벡터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제 소원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유튜브 강의, 유튜브에 있는 KMOOC 파이썬 강의를 듣고 오셨으면 좋은데, 이미 안 듣고 오셨으면 어쩔 수가 없고요. KMOOC 파이썬이라고 치시고요. KMOOC 파이썬이라고 치시고 여기 이제 제 강의가 있는데, 예, 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예, 파이썬 파이묵이란 죄송합니다. 파이썬 KMOOC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KMOOC 파이썬의 9주차 강의가 아마 파이썬이 코드에 관한 강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가셔서 여기 보시면 파이썬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랑 그다음에 파이썬이 코드라고 하는 요 9주차 강의는 꼭 듣고 오셔서 요거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미 뭐그 다른 강의를 듣고 오셨으면 좋은데, 일단 요렇게 들어서 오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벡터를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처리를 한걸볼 수가 있죠. 실제로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요. 자,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벡터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켜 보면 역시 똑같이 선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리절트를 찍어주겠습니다. 글자가 틀렸죠?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켜주면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집이라는 걸 썼죠. 집이라는 게 뭐죠? 그쵸? 같은 배열의 크기, 꼭 같지 않아도 최소 배열의 어떤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열의 이세 값에 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을 한 번에 같이 뽑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UVG의 첫 번째 값을 다 같이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2, 3을 뽑아주고 그것을 T에 넣어준 거예요. T에 넣어주고 그 T에 넣어준 걸 썸을 해줬죠. 사실 이거는 튜플 형태로 2, 3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썸해줬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이었기 때문에 또그 다음 또 같은 인덱스를 이렇게 값을 뽑아줄 수가 있죠. 실제로 좀더 구현 체계로 보면은 요거를 굳이 썸을 해주지 말고 요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표현을 해보고서 들어가면 좀더 쉽게 알 수가 있죠. 2, 3을 이렇게 뽑아서 여기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2, 3, 5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썸을 해줘서 썸 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방법 말고도 이제 뭐 빼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빼기도 뭐 조금 구현은 어렵겠지만 빼기 구현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한 번에 여러 개 구현, 여러 번에 빼기를 안 하, 이 방법은 못 쓰더라도 다양한 방법들로 썸이나 빼기 쌤도 가능하고요. 스칼라 벡터 계산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2 곱하기 이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분배를 해준 다음에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합친 다음에 다시 분배를 해주는 이런 식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umT를 해주고 알파 값을 넣어주는 방식이죠.
네, 알파라는 게 아까 여기 있는 스칼라 밸류를 얘기합니다. 자, 역시 코드로서 표현을 하면요. 저는 이게 속도를 위해서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직접 코딩 해보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역시 제대로 코드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위에랑 동일해요. 위에랑 동일하게 T값을 이번에는 이렇게 받은 거죠.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받은 다음에 요 T에 넣어주고요. 그걸 썸 해줬더니 5, 6, 7이 되고 거기에 알파 값을 각각 더해줘서 알파 곱 5 곱하기 2, 6 곱하기 2, 7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빨리 진행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수학 계산식을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은 이런 수학 계산식을 처음으로 코드로 표현하는 것을 해봤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예를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형대수를 배운 우리가 가장 큰 이유, 컴퓨터 사이언스나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이 성형대수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컴퓨터에게 우리가 수학의 식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방법도 굉장히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계속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트릭스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